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. 전직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 서울의 소리 유튜버를 만나 한 대표 공격을 사주했다는 김대남 녹취 사건. 정치권의 파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한동훈 대표 측근들은 이거 조직적인 공작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은 난감한 상황.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10개월. 조선일보가 오늘 1면에 쓴 내용입니다. 어떤 기사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. 디올백, 10개월 만에 김여사 무혐의. 그런데 김여사 무혐의 처분 뒤에 정치적 논란은 더 커졌다. 조선일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권영세 의원, 야당 공세 더 독해질 것이다. 진솔한 김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. 김재섭 의원, 여당 의원의 침묵을 김여사 동조로 착각 말라. 책임은 안 사라진다. 여당 내에서도 영부인에 대한 사과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가방을 건네준 최지영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.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. 202명. 경향신문 1면입니다. 의사 구합니다. 공공의료기관 필수 정원 3,563명이나 미달. 42%가 만성 결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국립대병원 한 곳당 202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.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.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. 724억 한국 경제 1면 기사입니다. 콜 갑질 카카오 티에 과징금 3년치 영업이익 토해낼 판. 724억의 과징금이 나왔습니다. 공정위에서. 카카오 모빌리티가 경쟁업체에 영업비밀 제공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업체는 택시기사 호출을 차단하는 등의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. 카카오 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.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네 번째 키워드는 2만 번. 서울신문 1면 기사입니다. 연 2만 번. 그놈이 침입했다. 공포에 떠는 나홀로 가구. 주거 침입 4년 새 17.5% 급증을 했다라는 겁니다. 공포에 휩싸인 1인 가구. 매번 도어록 비밀번호만 누르는 소리.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방범에 취약한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. 조심해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.